라면 먹을게요. 담겠습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저기 GS15에서 구입한 어묵 속에 쫄깃한 잡채가 듬뿍 들어있다는 간편하게 즐기는 어묵 속 잡채라는 제품인데요. 매콤한 맛이고요. 간식이나 술안주로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. 가격은 2,000원입니다. 부산 어묵이라고 되어 있고요. 냉장 보관하시고 110g인데 칼로리는 왜 안 써 있느냐. 당면이 한 30%, 야채가 한 10%, 고추가 한 3%인데 들어 있고요. 자, 머스타드나 케첩 등의 소스에 찍어 드시면 좋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 정도 더 올려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. 뭐 연육, 뭐 오뎅 속에 잡채가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가 들어있는 제품인데 제가 하나 벌써 먹었습니다. 자, 하나가 있는데 자, 하나 볼까요? 뭐야? 두 개, 세 개 들어있는데 하나가 빠졌네요. 하나가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작은 오뎅이 들어있고요. 그 안에 어묵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는데 먹어볼까요? 네. 그렇게 이제 오뎅 속에 어묵이 들어간 제품인데 조금 칼칼한 매운맛이 나네요. 고추전문 그런가? 아자자자. 자, 여기 이렇게 당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대형마트 가시면 이거 비싼 거 판매하기도 합니다. 판매하기도 하는데 가격도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죠? 저렴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뜨거. 편의점 갔다가 그냥 군것질이나 간식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주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매콤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니까 뭐 편의점에서 한번 이런 거 있으시면 기대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 여섯 개 드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